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날 밤에도 그렇게 오래 씻었어? 아니 근데 깔끔하지? 나는 엄청 좀 깔끔하지. 나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 도록. 나는 결벽이라기보다는 어떤 깔끔함과 강박이 약간 섞인 것 같아. 그래서 선수 시절에 그 맨날 이렇게 이기고 지는 그런 승부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저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욕 재계를 하고 어디 전쟁에 나가는 그 느낌. 시합을 하기 전에 항상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흐트러지지 않게 해놓으려고 하고 뭔가 흐트러진 게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일종의 징크스. 그러면 자주 씻어? 엄청 씻지. 샤워를 옛날에는 원래 내가 한 시간 정도 했거든. 굉장히 디테일하게 씻는구나. 엄청 디테일하게 씻지.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날 밤에도 그렇게 오래 씻었어? 첫날 밤? 예전에? 그때는 이미 기억에서 좀 저기 삭제가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돼. 아, 그래? 확실히 어떤 연륜 있는 얘기가 너랑 나랑은 참 공통점이 많아. 공통점이 많다라는 건 혹시 한번 유학하지? 나 유학을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유학은 아니고 그냥 내가 대학교 시절에 중간에 1년 정도 갔다 왔거든. 미국을. 무슨 과? 무슨 과 들어갔어? 과가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내가 원래 한국에서 연대를 다닐 때 사회체육과였거든. 그 학교에 비슷한 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 비슷한 과가 없었어. 그래서 가장 그래서? 비슷한 레크레이션 과. 지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. 나도 한 1년 정도 유학을 갔었는데. 몇 살 때? 28살 때. 그럼 일단 28살보다 많다는 얘기. 얼마 안 됐어. 얼마 안 됐구나. 늘 내 생각엔 얼마 안 돼 봐.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요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있지 왜. 이런 표현은 웬만한 나이에 나올 수 없는 표현인데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은 왠지 자꾸 느낌이 자꾸 내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. 아니야, 오늘 우리는 친구야. 그러니까 친구긴 한데 사실 나 35이니까 편하게 해. 35이라고? 응, 배우니까. 배우 목소리를 들어서 많이 익숙할 거야. 배우야? 응. 진짜? 응.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어디서 하여튼 무조건 들은 목소리인데. 중요한 거는 내가 싱글이라는 거야. 지금 그러면 누구랑 살아? 사람이랑 살지?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응.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? 아니면 혼자 살아? 뭐 이런 거 있잖아. 호구조사하는 건 난 딱 일색이야. 본의 아니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. 호구조사. 장훈이가 말이 너무 많아. 진짜로? 나 말 좀 할게. 해. 올 하루 종일 장훈이 혼자서만 얘기했지? 아니야.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으면 오늘 아주 말 폭포수가 터졌어. 아니야, 원래 근데 내가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. 계속. 뻥치시네. 올 하루 종일 얘기했거든. 그러니까 나타샤가 편해서 그런 것 같아. 진짜? 나타샤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러면 다행이. 그냥 우리 사귀자.